소중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크TV 시간입니다. 영훈씨, 네. 이제 봄이잖아요. 맞습니다. 몸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아, 몸뿐만 아니라 봄의 또 상징. 꽃 구경을 가려고 봄옷도 좀 사고 뭐 쇼핑도 좀 했는데 네. 북한 사람들은 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세교성에 들어서는 첫날인 개학날은 뉴다른 곳입니다. 더욱이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새 학기에 학교에 입학하는 쓰던 공책이 아직 한참 남아도 뭔가 공책을 새로 사고 싶은 그렇죠. 해마다 4월이 오면 그 어느 집이나 자식들의 새 학년도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근데 새 학년이 4월에 시작한다고요? 북한은 3월 말에 봄방학을 해서 4월에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날씨 탓일 수도 있어요 실제. 네. 개학날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배우자. 북한 학교에서는 처음 보는 문구예요. 어, 거창하다, 그죠? 여기 김성주 소학교에서도 새 학년도를 알리는 개학식이 진행됐습니다. 거창하게 합니다. 열렬히 축하합니다. 북한에서 열렬히 한다고 참 많이 써요. 아니 저기 보세요, 근데 커팅 줄. 어, 이거는 무슨 행사 때 하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걸 하네요. 그렇죠, 보통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색깔의 서나무 책가방을 메고 손에 손 잡고 교성은 더욱 밝아지는 듯합니다. 약간 많이 봤던 광경들. 군대 전역식 때 저렇게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교문으로 들어서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으로 교성은 더욱 밝아지는 듯합니다. 교문 성격 1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역시 앞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이 있군요.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4.5를 맞은 홍시욱 동가 오늘은 5점을 맞겠다고 했는데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눈빛 보이시나요? 이렇게 학급 그러니까 4.5점 받은 애보다 0.5점 더 받겠다. 와. 이렇게 학급 동무들 모두가 너도 나도 5점 꽃을 피우겠다고 정말 열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효강 학생이 첫 문제 풀이를 발기하고.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지금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험을 앞두고. 네. 아니 근데 약간 뭐 시험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야자, 야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북한 학생들도 중간고사 네. 또 기말고사를 치나요? 북한은 우리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학기 말시험, 아. 학년 말시험 이렇게 해서 국가 시험이라고 불러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른다고 해요. 네. 아, 종침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막 나오고 있죠. 네. 바로 튀어나오고 있는데 오, 영어 학습실. 우와, 북한에도 영어 학습실이 있어요? 네, 역시 따로 있군요. 영어가 굉장히 북한에서도 중요한 언어가 돼서 네, 소학교부터 배운다고 해요. 김성주 소학교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춰진 학교로 그 자랑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뭘까? 아, 약간 방송 수업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그래요? 저거 크로마키 천 초록색으로. 아, 그래서? 저거 직접 초학교부터 예. 이거 춤이에요 뭐예요? 네, 아, 저 친구 열정 보세요. 네. 수령님께서 내 나라의 지금 나오는 학교가 김성주 소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김성주 소학교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춰진 학교로 그 자랑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복장을 입는데 북한은 소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나 봐요. 북한은 소학교 다니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어요. 아, 소학교면 소학교 교복이 네. 통일?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 아 얘는 소학교 다니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사실 그 학생들이 한참 꾸미고 싶어도 맞아요. 네, 이 교복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쉽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생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어요. 네. 학생뿐 아니라 어른들도 봄이 오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설레잖아요. 그쵸. 멋을 부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딘지 가보시죠.
검철 전국 신발 전시회 2019가 21... 여긴 어딜까요? 도로 넓고 백화점이네요. 평양 역전 백화점. 역전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네요.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따끈따끈한 2019년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신발 생산단위들이 높은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 단위 특색에 맞게 신발들을 새로 개발해서 이제 출품했는데 1100여 종이나 됩니다. 사람들 이 안은 엄청 많아요. 보니까 밖에만 없었던 거야. 와 진짜 많다 사람들. 그러네요. 오 종류가 꽤 많아요. 북한에 있는 공장들이 다 여기 하나씩 뭐 하나 낸 것 같아요. 정말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다. 많다 많다.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아이들 신발 보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품종에서나 또 질 개선에서 많은 품을 들였다는 것을 눈에 띄게 알립니다. 아니 근데 그중에서도 좀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조금 인기 브랜드 같은데? 오. 원산 구두공장. 원산 구두공장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쉽게 신발 한 콜레 살 꿈은 매봉산 구두 몇 콜레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신발이 정말 좋아요. 우리들이 만든 구두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이 공장이 지난해 신발 전시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만들었다는 걸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발 브랜드는 여기 이곳 매봉산.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는 남성 구두 저렇게 앞에 약간 뾰족한 건 요즘 많이 안 신나요? 약간 좀 둥글게. 아 둥글게. 우리 단위 얼굴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인기 있는 완전 키 높은데요? 아니 남성용 구두인데 아, 저거 최소 5cm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딱 봐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구두는 사실 굉장히 귀해요.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런 뭐 가죽 구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하드키. 아이들이 막 엄마 저거 사줘요. 엄마 저거. 지금 애가 신발을 하지만... 잡기도 전에 너무 기분이 업됐어요. 입꼬리가 저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 오늘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품에 풍성이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 할머니 지금 표정이 너무 예쁜데요? 이번에 전세와 과학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기술도 더 많이 배우고 또 경험도 더 많이 쌓아서 축구와 농구화가 보이는데요. 오, 색깔도 다양한데요?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같아요. 굉장히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름까지 박을 정도면 일단 유명한 거고 네. 대자로 박았어요. 여기는 스포츠 그 운동화 전문 공장이에요. 이 공장의 제품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엄격한 제품 검사 범정입니다. 운동 신발의 반복 부부림 시험과 충격 특성 시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 평가 시험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발 신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투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번 수천 번 수백 번 시험을 해보겠죠. 나날이 커만 가는 행복의 뿌리가 우리 오보이의 고생으로 이어진 헌신과 러건이 자흑자흑입니다. 북한의 신발 전시회를 보니까 네. 평양 사람들이 구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죠. 그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뭐 천이나 뭐 솜 이런 걸로 만든 노동화, 운동화를 주로 신는데요. 네. 평양 주민들은 게다가 또 정치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사용으로 여름 구두 하나, 겨울 구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